브라질 아마존의 신비의 컬감과 머릿결을 당신께 선물합니다. 1단계로 헤어 보톡스 전용 글래머 플러스 샴푸로 1차 프레샴푸, 2차 딥샴푸를 해주시면 풍성한 거품과 뛰어난 세정력을 발휘합니다. 2단계로 손상모에 DNAK를 전처리제로 도포하고 드라이기로 80% 건조합니다. 모발 손상도가 심할 경우 필요에 따라 DNAK를 2회 반복 시술합니다. 3단계로 아사이 오일 4펌프와 3번 카카오 마스크 반 펌프를 2차로 추가 도포하여 드라이기로 가볍게 건조합니다. 4단계로 도표와 같이 콜드펌과 극손상용을 혼합하여 모발에 도포합니다. 5단계로 로트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심한 손상 모발 부위에 와인딩 할 경우는 각 섹션 모발 끝에 아사이 오일을 추가 도포하고 와인딩 하시면 깔끔한 컬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인딩 작업 후 부직포로 모발을 덮어주시면 보다 탄력 있는 컬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6단계로 디지털 직펌은 도표와 같이 온도를 맞추어 열 처리합니다. 열 처리 작업 후에는 부직포를 제거하시고 자연 방치 10분에서 20분을 보시는 것이 모발의 건조를 촉진시켜 컬감을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로트 직펌일 경우 로트 열이 식기 때문에 직펌 로트 와인딩 후 반드시 비닐캡을 씌우고 열기구로 10분에서 20분간 함께 열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컬 테스트 후 컬력이 약할 경우 추가 열 처리 5분에서 10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7단계로 액상 중화제 도포 후 10분간 자연 방치합니다. 서프라리스 액상 중화제는 오일 타입의 중화제로 중화 발열이 없어 모발 손상을 방지하고 모발에 보습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로트 와인딩 상태에서 1차 중화, 5분 후 로트 아웃하고 중화제로 2차 재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8단계로 깨끗이 물로만 세정한 후 아사이 오일 3펌프와 3번 카카오 마스크 3펌프를 혼합하여 모발에 충분히 도포하고 5분에서 10분간 자연 방치한 후 물로 세정하시기 바랍니다. 후처리 작업은 모발 pH 컨트롤러 기능과 모발의 부드러움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9단계로 아사이 오일을 도포하고 드라이기로 마무리 스타일링합니다. 헤어 보톡스 직펌은 시술자에게는 빠르고 안정적인 시술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고객에게는 탄력 있는 컬감과 부드러운 모질감을 제공하는 최고급 서비스 신메뉴입니다. 헤어 보톡스로 고객 감동을 통한 단골 고객 확보와 미용실 매출 증대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